슬슬 어두워지니까 또 술 한잔 하러 가겠습니다. 네, 전에부터 가고 싶었던 이자카야가 있거든요. 조금 찾기 힘든 데 있네. 드디어 찾은 것 같아요. 여기네. 네, 들어가 보도록 하죠. 하이, 고마워요. 아, 히토리는 안 됐게 정말. 네, 선배님들, 하이볼. 네. 죽이네. 그리고 이거는 주문 안 하고 그냥 갖다 주는 오토시거든요. 네. 주문 안 했는데 갖다 줬다고 놀라시면 안 돼요, 선배님들. 여기 예전부터 오고 싶었는데, 예, 드디어 왔네요. 요즘에 제가 좀 빠진 음식이 있는데, 야사이 니꾸마키라는 게 있는데, 그게 요즘에 좀 빠져가지고, 저희 동네 쪽에는 있는데, 의외로 이 전문점이 별로 없어갖고, 드디어 소개를 시켜드리네요. 이거 딱 좋네. 이거를 아마 손님 앞에 이렇게 갖다 주면 이거 주세요 이렇게 주문하기 편하게끔 이렇게 세팅 해 놓은 것 같아요. 네. 오마카세 야사이 마키 고홍 모리 또 레타스 모 하이 구다사이. 네, 가게 분위기는 이런 느낌이에요. 네, 여기 찍어도 된다 그래서 네, 지금 조금 보여드릴게요. 네, 가게 안에는 이런 식으로 이 카운터 앞인데 이런 식으로 재료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주문을 하면은 저기 저렇게 구워주는 것 같아요. 네. 아리가토 가자마스. 이게 약간 이 가게 추천 메뉴 같은 건데요. 레타스 마키. 양배추가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네. 안에는 좀 아삭아삭하고 씹히는 맛이 있거든요. 딱 이렇게 먹기 좋게 4등분으로 잘라놨네. 약간 이런 식. 맛있다. 네, 저는 밖에 이렇게 앉았거든요. 밖에는 이런 느낌이에요. 네, 그리고 주방은 바로 앞에 이렇게 잘 보이네요. 야, 선배님들 이렇게 다섯 개 나오는데 양이 꽤 있는데도 1,400엔이면 싼 것 같은데요. 다섯 개 모두 시켰거든요. 맛있겠다. 요거는 계란 이렇게 찍어서 먹으라고 하거든요. 네. 이거는 약간 버섯 같아요. 아, 죽이네. 아, 진짜 요즘에 요거에 빠져가지고. 아, 맛있어. 여자 선배님들, 메모하세요, 메모. 잘생긴 스텝들이 꽤 많아. 네. 요거는 시금치 같은데, 시금치에 치즈가 들어간 것 같거든요. 아닌가? 시금치 아닌가? 아니, 치즈 들어있어. 아, 이게 하이보르나 진짜 이게 앉으면 어울리거든요. 감추. 아, 요즘에 몸이 별로 그렇게 썩 컨디션이 좋은 편이 아니라 술을 한 잔만 하려고 그랬는데 안주가 맛있으니까 술이 막 들어간다. 한 잔 더 마셔야겠다. 스미마셍 모이빠이 구다사. 위에 약간 좀 매운 소스 같은 게 뿌려져 있거든요. 와, 이거는 한국 선배님들이 좋아하시겠다. 조금 매콤하거든요. 와, 장사 잘 된다. 계속 예약 전화 들어오네. 요게 뭔가 제일 맛있을 것 같아. 요거에다가 이 달걀을 쫙, 노른자를 딱 찍어가. 죽이네. 이게 어떻게 맛이 없을 수가 있어. 죽인다. 와. 제가 니꾸마키 야사이마키 좋아하는 이유가 안에는 야채가 있으니까 아삭아삭하고 밖에는 고기가 있으니까 뭔가 육즙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를 먹으면 야채랑 고기를 같이 먹을 수 있어서 좋거든요.
아, 오시갔다 데스. 아, 하이.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あ、はいはい。よくさ。あ、よくじゃない。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네 나오는데 어 이렇게 이벽제를 주시네. 아, 웃겨. 공짜니까 받았죠. 어 평상시 같으면은 어 3차 4차까지 갈 텐데 요즘 컨디션이 별로라 조금 어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퇴근 시간이라 어 길 막히는 거 봐요. 근데 한국처럼 그렇게 많이 막히는 편은 아닌 것 같아. 항상 느끼는 거지만. 어 이 같은 도로처럼 보이지만이거는일반도로고저거요거요거요거는유료고속도로거든요수도고속도로그래서인걸수도있는데어그렇게길이출퇴근시간에어한국처럼은많이막히는건아닌것같아요예어근데지금시간이몇시야 아직6시반밖에안됐어전에제가소개시켜드렸던어잡화점하나한군데들렸다갈게요예어좀명품다이소같은가게거든요따라오시죠와도쿄다도쿄야도쿄촌놈이시부야에서놀라는모습을지금선배님들은보고계십니다지금시부야가아직도재개발중이거든요그래서좀많이어수선한것도아직어있긴있어요보면몇년조금더있어야이게재개발이완성이된다고하더라고요네여기갈거예요예전에영상한번올렸는데보신선배님들계실지모르겠는데다이소는한국에도있잖아요다이소옆에여기스탠다드브러더트라고적혀놓은데그게있는데이다이소에서만든이서브브랜드거든요금액이한300엔에서1000엔사이에제품들이많아요그래서좀싼티안나고이고급진물건들을여기많이팔거든요약간느낌이무인양품점예근데가격은무인양품점의3분의1정도가격이라고보시면될것같아요들어가보죠저도그때영상올리고처음오는거라물건이많이바뀌었을것같긴한데네약간전체적인분위기는진짜무인양품점분위기거든요뭐접시같은거는뭐그때랑거의뭐바뀐게없는것같고요거예쁘다심플하고이컵300엔이래요괜찮은데요보통가격이300엔부터시작한다고생각을하시면될것같아요그래서저기바로옆에는또다이소인데다이소를약간선물용으로한국사가지가기에는좀싼티나잖아요그리고다이소는다알고네여기는한국선배님들아직모르는분들이많으니까선물용으로여기서뭐많이사가지고가셔도괜찮을것같거든요이거예쁘다남자가들기에는조금그런데여자가들기에는딱괜찮은데요이것도300엔이야싸다여기이마바리타올이일본에서도좀메이커유명한타올브랜드거든요연필지금쓸일이없는데도와요거는사고싶네이거얼마야1000엔이런식으로연필들어있나봐요인테리어용으로라도도괜찮을것같은데네그리고요런것도있어요이거700엔밖에안해대박500엔이건집안에서사용하는슬리퍼같거든요인조가죽이긴하겠지만500엔이에요괜찮은데예보시면약간전체적인컨셉이라고해야될까느낌이진짜무인양품점이에요근데금액은거의3분의1이니까의외로무인양품점이비싸잖아요이렇게고양이명품도판다귀여워네여기는캠핑용품뭐그런거파는거거든요네여러가지의자도팔고네전에왔을때도 이거이야기해드렸는데이게이렇게작아네일반텀블러보다도반밖에안돼요사이즈가근데도이게일본에서대박상품으로굉장히많이팔렸거든요요런사이즈도있고이770엔7700원선물용으로도뭐괜찮을것같아요살려고했는데들고다니기가귀찮아가지고그냥나왔어요근데여기진짜싸고괜찮은아이템많으니까여자선배님들메모하세요일단은지금호텔에잠깐들러서
샤워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7시 반부터 여기서 영화를 볼 수가 있대요. 네, 무료인 것 같거든요. 근데 매일매일 상영하는 영화가 틀린 것 같아요. 시트도 그냥 가져가서 쓰면 된다고 하거든요. 한복구는 4개밖에 없나? 영화 상영하는데 뒤쪽에는 이런 느낌. 여기 앉아서 봐도 되긴 되겠다. 아, 나도 한복구. 이 한복구가 4개밖에 없대요. 오예. 지금 딱 가셨어. 센스 있게. 어우, 살겄네. 어우, 좋아. 예, 여기가 오늘 가려고 했던 그 옥상. 그리고 여기가 이제 구글 본사에 있는데, 예. 지금 날씨가 딱 좋아가지고, 이 밖에서 이 영화 보고 이렇게 술 한잔 하기에는 딱 좋은 날씨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운동화. 위에는 그냥 평범한데, 옆에가 이게 예쁘거든요. 아, 선배님도 제가 자랑할 친구가 없잖아요. 그냥 그러니 하세요. 일단은 먼저 조금 씻고 다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샤워하고 좀 쉬다가 나왔거든요. 요즘에 너무 좀 피곤해가지고 마사지 받으러 가려고 지금 나왔어요. 와, 시부야에 진짜 마사지 가게가 많아. 근데 좀 리뷰가 많고 좀 괜찮은 데로 예약을 지금 했거든요. 처음 가는 곳이라 어떨지 궁금하네. 근데 평상시에 제가 마사지를 받긴 받는데 항상 그냥 마사지만 받아봤지 오일 마사지는 좀 기분 이상할 것 같아가지고 이때까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오늘 예약한 가게가 좀 오일 마사지를 좀 싸게 이번에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예약을 했거든요. 인생 첫 오일 마사지. 기분 이상할 것 같은데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받아보고 괜찮으면은 또 추천해 드릴 테니까 좀만 기다리세요, 선배님들. 그나저나 지금 9시인데 9시에 뭔가 이 시부야를 걸어 다니니까 뭔가 기분이 조금 이상하네. 여기 예전에 곰탕 수프 샤브샤브집 여기 리뷰한 곳인데요. 여기 바로 옆이네요. 네, 여기 5층이라고 하니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마사지 잘 받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봬요. 네, 선배님들, 오일 마사지 처음이었는데 나쁘지 않은데요. 저는 참고로 1시간 코스로 인터넷으로 4,000엔 예약을 했거든요. 굉장히 싸게 예약한 것 같아요. 근데 한국 선배님들이 꽤 놀라시는 게 마사지가 한국보다 싸요. 저희 어머니도 일본 오시면 항상 제가 마사지를 모시고 가거든요. 그럼 항상 한국보다 싸다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참고로 이 같은 건물에 3층에는 또 이렇게 이 마사지 또 하는 데 있거든요. 여기는 더 싸. 1시간에 3,270엔이고요. 원래 제가 받은 게 요거거든요. 아로마 오일을 마사지. 근데 4,700엔인데 가을 이벤트로 해가지고 거의 4,000엔에 받았거든요. 오일 마사지 치고는 굉장히 싸게 받은 것 같아요. 제가 한 달에 한 번? 두 번 정도는 이렇게 마사지를 받는데 요즘에 좀 잘 하시는 분을 계속 못 찾아가지고 마사지 받아도 조금 그랬는데 오늘 해주신 그 분은 좀 잘 해주셨어. 기술이 있어가지고 좀 잘 해주셨는데 이 가게마다 시술사분들 호불호가 많이 갈리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아다리였어. 예, 다행히 잘하시는 분한테 걸려서 오늘은 잘 받고 이제 호텔 가려고 합니다. 네, 결국에는 오늘 여기 위에 전망대 못 갔는데 제가 한 달 안에 다시 옵니다. 예. 호텔 가기 전에 스크럼블 스퀘어 사람들 얼마큼 있는지만 체크하고 가야겠어요.
맨날 이 시간에는 바이크 타고 지나가기만 했지. 이렇게 걸어 다니니까 뭔가 기분이 이상하네. 역시 사람 많네. 맞다. 오늘 참 비 온다 그랬거든요. 비 오네. 여기 계속 뭐 만들더라고. 예. 여기. 그러니까 케이크 같은 거랑 빵 예, 만들어요, 계속. 아쉬움. 프렌치 토스트의 파스토라미. 프렌치 토스트의 바나나. 프렌치 토스트의 메이플. 아, 그래 그래서. 스님님. 네, 안녕하십니까. 다행이다. 커피가 있네. 네, 어제 밤에 보니까 여기서 술 마시는 손님들 꽤 있더라고요. 네. 분위기는 심플하고 좋습니다. 네, 먼저 샐러드랑 뭐 수프 예, 뭐 이렇게 나왔어요. 예. 요거트. 야, 여기는 꼭 조식 포함시키는 거 추천드릴게요. 대박이야. 제대로 나오네. 오식 갖다 대. 선배님들, 조식 괜찮아요. 좋아. 근데 좀 단점 하나가 따뜻한 커피가 없어가지고 그게 조금 아쉽거든요. 그래서 지금 커피 사러 가고 있어요. 예. 이 숫자들이 군데군데 많이 적혀 있는데 무슨 뜻인지 궁금해요. 예. 네, 요즘에 세븐일레븐도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연하게랑 보통이랑 진하게. 예. 이렇게 맛을 선택이 가능하게 바뀌었어요. 좋아. 커피 마시면서 슬슬 이제 이 호텔 금액을 오픈을 할까 하는데요. 이번에도 booking.com으로 제가 예약을 했어요. 1박 1인 기준으로 해가지고 6,862엔으로 예약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조식을 포함시킨 게 이 금액이고 조식을 포함을 안 하면 5,500엔이었나? 뭐 그 정도 했거든요. 근데 이 시부야가 다른 지역에 비해 좀 호텔이 비싼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보다 더 싼 호텔은
이 개인방이 아니고 이 도미토리 공용으로 쓰는 그런 게스트하우스 같은 데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인방으로 된 호텔 중에서는 이 시부야에서 이 제일 싸게 검색된 곳이 여기거든요. 참고하시고요. 일단은 자면서 좋았던 점부터 약간 이게 비꼬는 게 아니라 정말 좀 미국 영화라고 해야 될까? 그런 전신병동 있잖아요. 아니면은 감옥소? 를 약간 간접 체험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솔직히 조금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그리고 방음이 생각보다 잘 됐어 갖고 저는 뭐 옆에서 뭐 이야기하는 소리나 뭐 그런 거는 못 들었거든요. 옆방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근데 밖에 소리도 안 들려요. 지금 밖에 공사 중인데도 공사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밖에 소리가 이렇게 뭐 시끄럽고 하고 그런 거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조식 제가 웬만하면 그 호텔 묵을 때 조식을 잘 넣지 않는데 와 여기 조식은 보셨다시피 굉장히 퀄리티 좋게 나오고 그 고를 수 있는 메뉴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맛도 진짜 맛있고 이제 단점을 이야기할까 합니다. 뭐 좁은 게 단점이지만 이 금액에 뭐 정도면 당연한 거라 뭐 단점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 같고 원체 일본 호텔이 좀 많이 좋거든요. 아침 그 모닝이 따뜻한 커피가 없는 게 아 그게 조금 저한테는 제일 큰 단점이었어요. 그거 말고는 그렇게 쏙 뭐 이렇게 단점은 잘 못 느꼈거든요. 저는 아 그리고 하나 또 더 있었다. 체크아웃이 11시가 아니고 10시예요. 보통 시부야에 이렇게 묵는 사람들은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아침 좀 늦게까지 자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다른 호텔에 비해 좀 체크아웃이 빠른 편이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대신 체크인은 좀 1시간 또 빨라요. 다른 호텔 같은 경우는 3시가 보통 많은데 여기는 2시부터 체크인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정신병동이랑 이 감옥소를 간접 체험할 수 있는 호텔을 하나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10월 11일부터 이제 노비자로 자유롭게 일본 올 수 있게 됐잖아요. 목표는 제가 일주일에 한 곳 정도는 괜찮은 호텔을 소개할 예정이니까 혹시라도 도쿄에 오실 예정이 있으신 선배님들은 가끔 놀러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선배님들 들어가세요.